얼마나 껄끄럽겠어요. 그러니까 미 군정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전혀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골칫덩어리가 하나 왔다 이렇게 생각했죠. 생생현대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국 정론 방송 고성국 TV의 고성국 선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좀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뭐 보통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한 번 실수는 실수지만 두 번 실수는 멍청하고 바보라서 당하는 거다. 우리가 6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잃고 또 감옥에 가는 것도 막지를 못했어요. 4년 9개월이나 살다 나와서 지금 고생하고 계신데 그 6년 전의 그 상황이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생각이 최근 들어 막 들어요. 우리 내부에서 집단적 배신이 언제든 다시 있을 수 있겠다 싶고 또 그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아주 정치적 핍박을 받고 뭐 정말 탄핵당하고 감옥에 갈지도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좌파들이 공개적으로 그런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게 종북 주사파들의 협박이고 턱없는 소리다라고 큰 소리를 쳐야 되는데 이 내부를 들여다보면 야 이거 진짜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하는 걱정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답답한 게 아니라 다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진짜 걱정들이 많아요. 절박하게 답답하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감옥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역사의 감옥에 갇혀있는 분으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어마어마한 왜곡이 있었죠. 네.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인물입니까? 아니, 실제로 감옥살이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좌파, 종북 주사파들이 처음 온 감옥에서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죠. 심지어는, 저는 얼마 전에 처음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모셨을 때는 건국 대통령이라고 뭐 묘비를 세웠는데 비석을 92년에 98년에 김대중이가 대통령 된 다음에 좌파들이 압박을 가하고 협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건국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초대 대통령이라는 비석을 지금 세워놨어요. 원래 비석을 땅에다 묻었다 그러지 않으면서 원래 비석은 그렇게 되면 이제 없애야 되는데. 이제 이인수 박사, 그 이승만 대통령의 아드님 이인수 박사가 자기는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다. 언젠가는 이걸 다시 파내서 세울 날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책임 내가 지겠다 하면서 땅에 묻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에 묻혀 있어요. 건국 대통령이라는. 그럴 정도로 이승만 대통령은 아직도 종북 주사파들이 쳐놓은 보이지 않는 이 역사의 감옥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워낙, 서세동점의 그 격변기를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이제 태어나서, 20세기 중반까지 이제 살다가 가셨는데, 그 시기가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전락하는 시기고, 그리고 또 그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는 시기고 그 다음에 해방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 진영 대 공산 진영 간의 냉전이 시작됐던 시기고 그 냉전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 2대 열전이 있잖아요. 차가운 전쟁 중에서도 뜨거운 전쟁이 두 번 있었는데 그게 첫 번째가 6.25 전쟁이고 두 번째가 베트남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6.25 전쟁을 직접 대통령으로서 겪어낸 사람이고 그 전쟁을 이겨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현대 세계사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아마 크게 보면은 이제 조선 왕조의 그 반계에 해당될 겁니다. 이씨 조선에. 그래서 일찍 좀 자각하고 공부도 할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인데
그 청년 시절에 강우회가 들어가잖아요. 거의 사형 선고를 받죠. 네. 사형 선고를 받는데 그 재주를 이제 안타깝게 여겨서 그 당시에 그 이승만을 아꼈던 사람들이 선배들이 그 이제 꾀를 냅니다. 그 미국으로 마침 그 신사유랑단 같은 시찰단이 가게 되는데 뭐 영어도 좀 알고 뭐 좀 아는 사람이 누가 가서 뭘 좀 통역하고 수발도 해야 되지 않냐. 지금 마침 옥에 갇혀 있는 이승만이라는 젊은 청년이 있는데 딱 그 제목이다. 그래서 그 왕의 특사로 미국을 가게 되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의 미국 독립운동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영모죄로 갇혀서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꽤 오래 살았어요. 6년인가 네. 수감 생활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살면서 그 안에서 최초의 영안사전을 만들어내고 그랬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천재죠, 천재. 독립정신도 옥중에서 집필을 그렇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재입니다. 그리고 아주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선각자죠. 그런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는 과정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비슷해요. 남로당으로. 네. 남로당의 비밀당원으로 여수순천 반란 사건을 주도 조정했다는 혐의로 잡히잖아요. 김창룡 특무대. 잡혀서 거의 이제 그 사형당할 지경에 와요. 그런데 박정희라는 인물의 그 뛰어난 능력과 그 애국심, 공인정신 이런 거를 알던 선배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군민운동에 나섰잖아요. 김창룡 특무대장을 포함해서 당시 정일권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 백선엽 장군 이런 사람들이 군민운동에 나서서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거든요. 그러면서 큰 어떤 그 사상적 전환을 하죠. 그런 그 과정을 보면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승만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도 뭔가 이 쓰임이 있다. 아직은 저 죽을 때가 아니다. 그 하늘이 그렇게 생각하신 건지 지금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망명 생활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처음 활동했던 무대는 하와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이 최초로 한인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건국 과정에서 제시했던 그 주장 중에 하나가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한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신앙이 아니고 미국의 건국 과정을 봐도 그렇고 지금도 미국 대통령들은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 성경에 손을 대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개인적 신앙을 넘어서 근대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하와이에 그 제1호 한인교회를 세우고 그걸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활동폭을 넓혀서 이제 미국 그 워싱턴에 가서 박사를 윌슨 대통령 밑에서 윌슨 교수 밑에서 받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제 활동을 쭉 하고 그 결과 이제 국제적으로 제일 저명한 한국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제적으로 가장 저명한 한국인이고 아주 젊은 시절에 개혁을 외치다가 대역죄로 몰려서 사형 선고받고 감옥에 살고 했던 그 일련의 과정에서 이른바 국민적 인지도가 높아지고 신망이 생긴 거죠. 그것 때문에 3.1 운동 직후에 만들어지는 상해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뭐 그것도 미국에 있는 사람을 왜 갑자기 상해임정이 대통령 하라고 추대하겠어요. 이미 그 당시에는 이승만과 견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우뚝 섰던 독보적인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도산 선생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승만 대통령 추대 쪽으로 의견을 모았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 김구는 당시에 전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 무명에 불과했어요. 한 살 차인데 그러다가 상해인정에 나중에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문직이라도 시켜달라고 하면서 독립운동에 이제 그 합류하고 나중에 김구라는 거봉으로 자라지만 그렇게 따지면 나이는 한 살 차이나 이승만 대통령은 이 독립운동의 역사에서나 또는 이런 그 사회활동, 정치활동의 역사에서나 김구 선생보다 한 20년 가까이 앞서갔던 그런 선각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도산 선생을 보면 도산 선생도 미국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주로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신간의 활동을 이제 주도하게 되는데 그때 그 미국으로 오가는 배 위에서 도산 선생이 했던 말들을 보면 참 지금 와도 이 무릎을 칠 정도의 통찰력이 있어요. 그때 도산 선생이 뭐라 그랬냐면 일본은 결국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일본은 지게 될 것이고 그때가 바로 우리 조선이 독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저희가 알고 보니까 그렇지 그때 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건 정말 그러니까요. 놀라운 통찰 그런 통찰력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나 도산 선생이나 도산 선생이 인정할 만큼의 그 통찰력과 지도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던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상해 임시정부를 이끌어 가는데 이제 노선 차이 때문에 이제 탄핵을 당해요. 이제 그 이후에 도산 선생의 예견대로 되죠. 예견대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고 망하고 그리고서 이제 조선의 이제 해방이 오는데 이미 도산 선생은 그 전에 돌아가셨어요. 옥사. 예. 저 옥에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자 일경이 꺼내줬어요. 네. 그래서 옥에서 나온 지 석 달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도산이 해방 후에도 살아 있었다면 그때 나이가 아마 60 정도 됐을 테니까 몇 년은 더 사실 수 있었을 텐데 살아 있었다면 그 신간회와 같이 뭔가 좌우가 하나로 통합하는 뭔가를 할 수 있었을 거다 뭐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당시에는 이미 겉으로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이 추축국에 저항하는 연합군으로서 미국과 소련이 손잡고 있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이 추축국의 멸망은 시간 문제였고 결국은 전쟁 이후에 세계 주도권을 미국이 잡냐 소련이 잡냐 자유진영이 받냐 공산진영이 잡냐를 가지고서 이미 치열하게 권력투쟁이 시작됐던 이런 때 아닙니까? 예, 그런 때였기 때문에 저는 도산 선생이 살아계셨어도 이 좌우 간의 전면적 전쟁을 막지는 못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괴로웠겠죠. 이게 우리 민족 내부에서만 결정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죠? 전혀 아니죠. 예. 북쪽에 현실적으로 소련이 점령하고 남쪽에 미군정이 들어온 상태에서 남한 내에 좌우 세력이 뭐 함께 해보자고 뭐 합의를 한들 그게 무슨 그 현실적 규정력이 있겠어요. 하여튼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군정은 3년간 정부였기 때문에 미군정 이외에는 어떤 조직도 어떤 개인도 공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승만도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했고 김구도 개인 자격으로 상해 임시정부에 이러저러한 장관 직책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미군정 입장에서는 그 공적 지위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개인 자격으로 들어왔어요.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 독립에 있어서 또 일제를 물리치는 데 있어서 피를 흘린 게 없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죠. 네. 뭐 물론 이제 미국의 그 작전부대, OS에 우리 한국 독립운동가가 몇 명 참여한다든지. 네, 뭐 8월 말 진공작전 뭐 계획돼 뭐 있었다. 그런 등등은 있었으나 사실은 부대로서 독립된 부대로서 전쟁에 참전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박사 말씀하신 대로 그냥 식민지였다 해방된 나라 그리고 관리 대상인 나라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니까 우리끼리는 뭐 임시정부다 그러고 뭐 또는 뭐 구미 대표부다 그러고 그래도 다 개인 자격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안 들어와도 되는 세력이 있었어요. 1920년대부터 공산당 설립해갖고서 내 국내에서 계속 활동했던 세력이 있죠. 이게 이제 조선공산당 세력입니다. 남로당 세력입니다. 박헌영을 필두로 예, 그게 박헌영이죠. 이승엽. 예, 그리고 또 건국준비위원회를 잽싸게 구성하잖아요. 그 여운형이. 박헌영이나 여운형이는 이미 그 일제시대 때도 조직을 전국적으로 운영을 했고, 뭐 실제로 투쟁은 별로 안 했지만, 물론 대표적인 투쟁이 몇 군데 있어요. 원산총파업이라든지, 뭐 암차도 소작쟁이 같은 게 있지만, 뭐, 그렇게 따지면, 이승만 대통령이나 상해 임시영이 했던 그 투쟁하고 비교해서, 과연 대한민국의 독립 또는 국제 여론, 조성에 어느 쪽이 더 역할을 했냐 이렇게 따지면 사실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지금 투쟁 말씀하셨으니까 여쭙고 싶은데 일부 극소수 국민 가운데는 네. 이승만 대통령이 총칼 들고 풍찬 노숙하면서 전투를 치른 적은 없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독립운동 했다고는 하지만 편하게 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풍찬 노숙은 계속 했죠. 편하게 산 건 아니죠. 아니, 미국에서 무슨 럭셔리하게 무슨 저 별5개짜리 호텔 다니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승만 대통령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대한민국이 독립돼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타협적인 미국의 정부를 계속해서 비판하고 했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는 진짜 괴력과 같은 존재였다고요. 아니 저 사람이 프린스턴 정치학 박사인데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수제자라고 그러는데 무시할 수도 없고 그리고 뭐 영어를 워낙 유창하게 잘하니까 자기들하고 토론해갖고서 이길 자신도 없고 그런데 어쨌든 자기네 정부에 대해서 뭐 정말 대담하게 비판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이 유화적인 조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얼마나 껄끄럽겠어요. 그러니까 미군정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전혀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골칫덩어리가 하나 왔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 미군정에서 하지라는 사람은 정치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일본에 있던 메가도 사령부와 미 국무부의 지침을 그냥 그대로 기계적으로 그냥 실행했던 사람에 불과하거든요. 군인으로서는 훌륭했으나 3년간 어쨌든 과도기적이지만 정부 역할을 해야만 됐던 미군정의 예, 장관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진짜 좀 문제가 좀 무능했던 사람이죠. 아시아를 몰랐던 사람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미군정을 하면서 남로당을 그냥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줘 그래요. 권준도 인정해줘.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 등록 받으니까 뭐 300몇 개인지 네. 400몇 개가 등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인정을 해주는데 북한은 김일성 집단 빼놓고는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저기는 일찌감치 소련과 손잡은 김일성 집단이 일찌감치 딱 전일적으로 전 북한을 이제 지배하게 된 거고 우리만 미군정이 전부 다 인정하고 이것들끼리 알아서 한번 해봐라라고 하는 바람에 시원한 이제 권력 투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크게 그, 세 세력이 이제, 각축전을 벌입니다. 하나, 첫 번째 세력은, 이미 다 조직 구축해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북한과도, 손잡고 있었던 남로당 세력입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화폐개혁을 한 다음에 돈을 가만히로 네. 그냥 남쪽으로 네. 보내죠. 예, 네. 그렇죠. 그 돈을 이제 혁명자금으로 쓴 거죠. 돈도 제일 많고 조직도 제일 많고 이런 남로당 세력이 이제 대한민국 당시의 정치 정세 속에서 보면 한 6대 4, 7대 3 정도로 우세했어요. 북한 빼놓고도 남한만으로도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력이 여운형이나 김구, 상해 임정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운형이는 중도 좌파고 김구 김규식은 중도 우파지만 중도적 성향이 좀 강했어요. 좌우합작을 상해 임정도 이 좌파들이 꽤 있었고 네. 또 신간에도 좌우합작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자들이 이제 한 20% 정도 되는 거예요. 70%는 남로당, 20%는 이 중도 세력.
나머지 10%가 이제 이승만의 그 영향이죠. 이승만 박사는 그 오랜 동안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미국에서 전 세계의 정치를 봐왔잖아요. 봐오고, 자기 스승인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이상주의적인 세계정부로 제안했던 국제연맹이 어떻게 힘없이 무너지는지도 봤단 말이에요. League of Nations. 아, 그렇죠. 이게 그냥 힘없이 무너져버리잖아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전개되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겉으로는 연합하지만 속으로는 미국과 소련이 세계 패권을 둘러싸고 얼마나 치열하게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 조선에 들어올 때부터 아 이거 좌우합작은 불가능한 거야. 이거 미국의 전략 때문에도 소련의 전략 때문에도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먹히든지 우리가 먹든지 둘 중에 하나야. 이렇게 다 처음부터 생각하고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공산주의자는 포혈자와 같다. 인간이 네. 어떻게 콜레라균과 대화할 그렇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미군정이 불편해진 거예요. 아니, 미군정 입장에서는 미소공동위원회도 한번 해보라 그러고, 아, 가급적이면 좀 같이 좀 평화롭게 해보라 그러고, 공산당도, 남로당도 인정하고, 뭐, 건준도 인정하고 다 있는 판에, 유독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서 자꾸 자기네 정책하고, 상충되는 주장을 하니까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그때 이승만을 가장 미워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미 국무부 안에 있었던 간첩단들입니다.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제일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던 이승만 박사가 이대로 가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특히 신탁반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그 당시에 어떤 전략 속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신탁반탁, 신탁통치안을 미국과 합의한 것도 그렇고, 불과 몇 년 후에 애치슨 선언으로 한국을 방어선 바깥으로 선언한 것도 보면 당시에 미국의 국무부가 좀 동북아시아에 대해서 진짜 잘 몰랐고 또 굉장히 순진하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직접 통치를 담당한 미군정이 아니라 그 위에 국무부, 그 위에 대통령하고도 맞짱 뜨던 이승만 박사 입장에서는 아 이것도 상대하기가 너무 깝깝했던 거죠. 그리고 이대로 가서는 진짜 우리가 다 죽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온 것이 46년의 정읍 선언입니다. 전라도 정읍에 가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거에 남북한이 함께 통일국가 만드는 것은 이건 허황된 희망이다. 이건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이미 소련군과 김일성 집단이 지배하고 있는 북한을 제외하고 미군정이 통치하고 있는 남한 지역에서 유엔 감시하에 자유선거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46년에. 그래서 일부 국소수 국민들은 바로 그 정업 발언 때문에 그게 이제 분단의 책임이 이승만 박사에게 그렇지. 그게 분단이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는 주장이니까 결국 이승만이가 분단을 주장하고 획책했다. 이렇게 이제 좌파들이 공격하는 것인데 근데 결과적으로 역사에서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이 남한 단독 정부 수립 불가피론이 현실적으로 먹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종북 주사파들이 당시에도 종북이었어요. 당시에도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서 남로당이 움직였거든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서. 그래서 당시 그 한반도에 있는 공산당들의 전체 서열로 보면 김일성이가 서열 1위야. 박헌영이는 서열 2위야. 그러니까 당시에도 종북이었다니까. 1940년대에도 대한민국 남한에서 활동하던 종북 주사파 남로당 세력은 김일성을 따르는 종북 집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종북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저것이 감히 남한 단독으로 우리의 저항하는 자유민주 국가를 수립하려고 해? 저건 제거해야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부터 1946년에 정업 발언 이후로 이승만 박사는 김일성 집단의 공적 1호가 된